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행주 소식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모건스탠리가 찰스 슈왑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기존 비중 확대였던 의견이 이제는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에 찰스 슈왑의 주가는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수익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찰스 슈왑의 주가는 현재 전월 대비해서 30%가량 하락을 한 상태인데 여러 변수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이 되면서 개선 시점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SBB 파산 사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에 주가가 34% 하락한 상태였던 찰스 슈왑에게는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또 현금 예금이 펀드로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는 점도 찰스 슈왑의 단기 수익 전망에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금화로 인한 수익 감소와 또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금 흐름이 예상한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또 반면에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한하게 된다는 건데요. 찰스 슈왑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의견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코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리비안의 구조 조정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코가 감원 결정을 내놨습니다. 로코는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감원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구조 조정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약 2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고요.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6%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로코 측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기술 기업들과 또 기타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그리고 긴축 재정을 이유로 비용 절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로코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구조 조정으로 퇴직금과 사무실 비용이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3천만에서 3,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390억 원에서 450억 원가량인데요. 또 이번 감원 조치는 다가오는 2분기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프리마켓에서 로코는 2% 가까이 올랐지만 이후 장중에는 3.5%가량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신제품 출시를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더 많은 이 컴퓨팅 코어 기술을 갖춘 서버용 반도체를 예상보다 빨리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신제품을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144개의 처리 코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위해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버 부문은 반도체 업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은 해당 부문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당초 이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인텔이지만 이후 경쟁사인 AMD의 주도권을 빼앗겼고요. 또 아마존 역시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서 인텔 제품을 쓰기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제품 개발로 고객들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관련해서 시장 반응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AI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러 빅테크들 주목들에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번스타인이 AI 수혜주로 빅테크 기업들을 외에 제조업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은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2025년에는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AI가 활용이 되는 영역으로는 산업용 컴퓨터 영상기기와 또 로봇 가이드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AI 기반의 산업용 컴퓨터 영상기기는 자동 검사 범위를 크게 늘림으로써 이 수동 검사에 비해서 비용과 검사 기간이 9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출의 경우에도 투자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AI 로봇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동차 생산 라인의 조립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
60%에서 70%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AI 관련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대중화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